그러면 자 업체에 좋은 상품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온투업자들이 이제 상품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동산하고 부동산 이 두 가지만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제로 부동산 담보 대출은 투자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 투자사가 P2P 금융사야. 내가 투자를 할 건데 나는 이러한 대출 조건에서 할 거야. 뭐 서울특별시는 LTV 80% 이내, 4대 보험 가입자,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뭐 신축년도 뭐 20년 이내, 뭐 이런 조건들 다 정해져 있어 상세하게.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물건만 실제로 P2P 상품을 올리게 돼 있고 법인 투자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완전 기계적이에요.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고 이 사람의 소득 상태, 나이스를 조회한 다음에 가한도까지 산정하는 데는 솔직히 5분 이내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객이 대출을 받겠다 했을 때 그래서 자산 일정을 잡으면서 대출자한테 상품을 올리기 위한 필수 서류를 요청을 해요. 국세지방세 왔나,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상품화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도 이 사람이 저한테 대출을 받을 거예요. 이거 펀딩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자서하는 사람은 자서팀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시가 끝나고 법인 투자가 투자해주는 시점은 거의 1초 컷이에요. 상품이 열리자마자 투자해주고 자서 나간 동시에 그 자서일에 대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P2P 회사들이 한 달에 뭐 아파트 담보대출만 100억씩 했습니다. 200억씩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찍어내다시피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평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피해마다 틀리죠? 맞아요. 실제로 P2P 금융회사에 아파트 담보대출 평가하는 사람을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업체들마다 이 평가를 하는 사람의 업무 능력이에요. 물론 기준은 제시해줘요. 근데 부동산 등기부에 보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까지 봐야 돼요. 저희가 실제로 부동산 거래하실 때 내가 집을 샀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근데 홍길동이라는 사람 나한테 집을 팔 때 그 이전 소유자한테 법률 위배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에 넘긴 거였었어요. 그럴 때는 내 소유권이 무효가 돼버려요. 온 소유권자한테 돌아가는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심사하는 담당자도 네.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심사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대단하게 뭐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만큼의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기계처럼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간단하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업체마다 이 평가 기준과 평가 시스템이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많이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온투업 업체를 진짜 따질 거라면 위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실제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 업체가 얼마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높고 깊은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피플펀드도 상품 보면 더 간소화됐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대출 상품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대출자 인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정보를 다 올렸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정보만 올리고 실제 봐야 할 정보만 올리고 투자자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앞단의 포인트 1, 2, 3로 너무 친절하게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아마 이 평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평가를 해서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동산. 아, 이 동산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쉽지 않죠. 금감원에서 동산을 싫어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알다시피 대출자가 없어요. 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걸 담보를 제공하면은 이게 내가 대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보물에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이 동산물에 내 이름이 안 적어져 있어요. 맞아, 맞아. 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리스크 때문에 실제로 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창고업자 아니면은 이 동산을 유통하는 유통망 이 중간 회사들하고 네. 거래를 많이 해요. 이 동산물이 내가 꼭 굳이 24시간 창고를 지키지 않아도 안전하게 있겠다 싶은 걸 하는 거죠. 근데 동산이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실제로 국내 수많은 물류창고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들이 다 동산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물건은 지금 팔 게 아니에요. 지금 양파가 창고에 들어가 있지만은 지금이 양파가 수확철이다 보니까 팔 수 없는 거예요. 한 개월 뒤만 팔아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이 동산업자 또 다른 동산물을 사서 창고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P2P 업자한테 이 동산물을 내가 너한테 안전하게 권리전과 보관까지 다 해줄게. 대신에 나한테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줘.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팔게 될 때 창고 출하 시점에 돈을 바로 받거든요. 그때 바로 네 거 먼저 상환해주고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해요. 동산하신 대표님들은 이 동산 시장 바닥에서 오랫동안 이 업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동산하신 대표님 만나보면 이분들이 있었던 이 시장에만 오랜 경력을 가지고 이러한 안정적인 상품을
호스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한 거죠. 일반 업자들이 와가지고 컨테이너에 100억짜리 있어요 펀딩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분산담보대표님들도 안 해요. 그 컨테이너에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던 간에 절대 펀딩을 안 해요. 신뢰성이 있는 중개업자들 통해서 오는 것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산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사실 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P2P 시절에는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동산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고 동산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뭐 커피콩을 해외에서 10만 톤을 수입했다. 근데 이거를 유동화하는데 자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콘 중에 한 2만 톤을 이제 담보로 잡는 거죠. 그럼 2만 톤을 니네 창고에 넣을 테니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융통을 해줘라. 그러면 이 2만 톤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적당한 금액 펀딩을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건데 그게 커피 콩이 될 수도 있고 신발을 뭐 한 100쪽을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명품 의류가 될 수도 있고 축산물도 예. 심지어 특허 이것도 사실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리스크는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그건 기술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 금액을 책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동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업을 하시다가 근데 동산을 다 잘하시는 분은 못 만나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동산은 대표님들이 자기 분야가 있어요. 이 부분만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하다 보면 좀 식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하지 말아야 될 걸 손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죠. 요 동산은 진짜 할 얘기가 많죠. 예, 너무 재밌는 얘기도 많고 간단하게 뭐 그때 이런 곳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동산 관련된 얘기는 한번 풀어보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과 이제 동산에 대한 온투업의 상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온투업체가 상품화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말고도 이 온투업 쪽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어음. 예, 어음 쪽 알려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안녕!